불박차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가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저기 차한 대가 내려오네요. 언덕에서요. 가겠습니다. 좌회전. 다시.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가 저차 좌회전할 게난 직진하고. 예, 빵빠방 했는데도 그냥 와서 부딪혔어요. 요쪽에서 오는 차만, 어, 저차 없네. 그럼 나 좌회전해야 되겠지. 블박차 쪽은 안본 거예요. 이런 사고 어떻습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가면서 빵빠방 했어요. 예, 건너편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와서 제 차를 때렸습니다. 문제는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면은, 와, 100대 0잘안 한다면서요. 좀 불안합니다. 아, 이거요. 제가 지난 4월 26일에 받아갖고 딱한달 됐는데. 이제 딱한달 됐는데. 아, 속상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66%. 블박차에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가 34%. 이곳이 신호등 있는 곳에서 내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데 상대가 신호 위반해서 달려왔다더면 또는 나는 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데 나는 신호등이 있고 상대는 신호등이 없는 데 있잖아요. 좁은 골목길. 그런 경우 내가 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왔으면은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보세요. 뭐죠? 전면 신호인가요? 전면 신호? 전면 신호처럼 보이는데요? 예. 이런 곳에선 이 차가 당연히 멈춰야죠.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우선권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상대 차한테 상대 차 움직이고 있잖아요? 빵! 빵빠박 했어요. 빵은 어떻게 빵? 그냥 빵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빵! 내가 멈추면서 빵! 이 차가 멈추면은 내가 지나가고 상대가 계속 들어오면 내가 빵 했는데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계속 가면 부딪혀요. 우선권이 있더라도 방어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멈추면서 빵빠방 들어오면은 에이씨. 저차 멈추면 내가 지나가고. 그래서 아쉽게도 100대 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은 100대 빵이지만 저럴 때 블박차에게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아, 보험사는 뭐 70대 30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진 대 좌회전. 근데 저는 80대 20이냐 또는 뭐 90대 10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내가 여길 지나가고 있는데 이만큼 가는데 그때 뒤에서 와서 이 차가 저기 있어 여기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차랑 사고 났다. 그럼 100대 빵이에요.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데 저 차가 빨리 내려갈 때로서 100대 빵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 차랑 나랑은 아, 저 차가 완전히 멈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나갔어야 돼요. 멈추겠지! 그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100대 0은 쉽지 않겠다는 의견입니다.